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 식중독 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 현황이 6월에서 9월 사이에 전체 환자의 약 91%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엄마인 은숙 씨. 최근 음식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은숙 씨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날 장을 보루 쌓인 집안일부터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유, 그냥 놔두시네? 아우, 저 상할 텐데. 큰일이네. 아우, 어떻게 정리하지, 이거?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서서히 장바구니를 정리하는 은숙 씨. 그런데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식자재를 전부 냉장고에 넣어버리죠.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저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아니에요. 제가 뭐가 문제일까요? 가봐야 되겠어요. 네, 강혜정 쌤 속 터져. 예, 출동하셨죠? 어우,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유, 살림 요정입니다. 여기 보면 보관을 잘못하신 게 제 눈에 지금 몇 가지가 띄어요. 어, 그래요? 고기, 오이. 예, 들으신 것처럼 냉장고 보관법이 문제라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어놓으셨어요. 먹기 좋게 잘라서 보관한다는데 여기 문제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도 하면 돼요? 이렇게 물기가 있으면 금방 물러버리거든요. 그래서 물기를 잘 닦아주셔야 돼요. 예, 잘 들으셨죠?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하고 진공팩에 넣어서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오이 보관의 세워서요. 꿀팁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콩나물 보관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콩나물은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요? 콩나물은 물에 담가놔야 돼요. 자, 이렇게 물에 담가서 냉장고에 넣어서 진짜요? 보관하면 2, 3일은 더 오래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몰랐던 합니다. 사실입니다. 저 전혀 다르죠? 예, 여름 대표 과일 수박, 그냥 보관하면 안 된다는데요. 아니 됩니다. 예, 뭐가 아니 될까요? 비닐을 덮어놓게 되면 아무래도 이 공기가 많이 닿게 되거든요. 수박을 랩에 싸서 보관하시게 되면 세균 오염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김정현 아나운서 맞추셨어요. 2015년 한국소비자원 실험에 따르면 보통 랩에 싸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수박 표면부의 최대 세균 수는 초기 농도 대비 약 3,000배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깍둑썰기로 조분하고 밀폐 용기에 담아 먹어야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알려드릴 방법은 또 바로바로 먹기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오, 법칙이에요. 맛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이 냉장고에 비밀이 있습니다. 네, 여름철 적정 냉장 온도 바로 5도. 이 온도로 채소를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름철 장보기에도 숨은 비법이 있다. 다섯 가지 순서만 기억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신속하고 신선한 장보기 시작해봤습니다. 이렇게 처음 단계는 냉장품 같은 거를 사실 때 이렇게 1단계예요. 그리고 2단계는 야채 과일로 넘어가고 그 다음은 뭘까요? 3단계는 뭐 냉장이지만 가공식품, 4단계는 육류, 5단계는 어패류. 예, 단 한 번도 이 순서 생각해 본 적 없으실 겁니다. 바로 이 다섯 가지 순서가 여름철 식품 안전을 사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장볼 때는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 가장 먼저 하는 일 다 똑같으시죠? 에어컨 켜는 거. 더워요, 더워. 예. 초고속 모드로 켜가지고. 그렇죠, 아주 시원하게. 오, 마지막 법칙입니다. 아니, 뭐가 또 남았나요? 예, 또 있어요. 실외 온도하고 실내 온도가 5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아플 수가 있어요. 예,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4시간에 한 번 5분 이상 환기를 하는 게 냉방병.